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이야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재미없게 얘기했어요.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가시면서 그 결과를 누구나 다 반드시 이 생에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빨리 얻으시길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한번 사는 것 같이 살아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을 꼭 다 실로 이렇게 누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오후에 1시 반부터 2시까지만 질의응답을 하고 개인 면담은 못하게 됐어요. 대신 2시부터 3시까지 화음의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우리 그 법화림의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화림이 또 화음회가 나아갔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의견도 경청하고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해요. 법화림은 법화라고 하는 이름이 일불승 법화경의 가르침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부처이고 언젠가는 다 성불할 존재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망 속에서 생사의 괴로움 속에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다 함께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벗어나자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이 미망의 꿈속에서 깨어나서 부처님과 같이 되자고 해가는 일이니까 법화림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삼계 모든 세계를 삼계 중생 모두를 다 커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. 그러니까 부처님의 승가예요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 그 절에 못 오더라도 이 법화림의 정신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틀이라고 하면 화음에는 실질적으로 이 법화선사 또 법화도량 금강산방 여기에 다니면서 이렇게 법회도 동참하고 또 절에 이런저런 수행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같이 나아가는 그 봉사도 하고 절 신도로서 절 안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기꺼이 동참하고 하는 신도 모임이에요. 그래서 이 그 화음회가 주축이 되어서 다음 이 우리 절의 살림이나 이렇게 발전 그 방향을 이렇게 타개하고 힘차게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거든요. 저는 조계종 승단에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승려로서 29년째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조계종이 어떤 절에서 뭐 주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사람들 돕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법화림을 만들고 이렇게 신도들하고 제가자들하고 이렇게 그냥 해나가고 있는가? 저도 가끔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푸념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부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
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불교를 그 핵심이나 혹은 부처님이 그 결국 가르쳐서 사람들이 실제 자기 존재 안에서 찾고 구현하고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자가 중심이 되고 또 제가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현대 승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여기서 법회에서 바라승아제 같은 이런 법문을 듣고 또 수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그런 뜻에서 해나가시는 것이니까 우리 승가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라든지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혹은 저의 은사이셨던 법정스님의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승가를 꾸려가고 또 저도 거기서 무슨 리더라든지 대표라든지 무슨 직책을 차지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일하고 또 곁에서나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처신하고 살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에 다니고 화엄에 이렇게 소속이 되고 그렇게 해나간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더 참여하는 정신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따가 이제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법화선사의 요양원 우리가 노후에도 와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행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 도량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또 방향을 함께 이렇게 논의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그랬다가 2시에는 이렇게 화엄의 회장단뿐만 아니고 임원뿐만 아니고 모두 다 동참을 해주세요. 다 여러분들이 화엄의 회원이고 하니까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공양 맛있게 잘 하시고요.